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묵상해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했잖아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머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리 짜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다 들여있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는 오직 예수면 끝난 것이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인생 결론 난 것이다. 끝내놓고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인데 이거를 보니까 매주 고백하면서 눈동자들이 자꾸 동태눈같이 심해 감각이 없어. 목사는 그걸 보는 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신앙 고백 바꾸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할 때마다 머리가 머리끝이 빳빳이 서는 깨어있는 영적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 인사하십시오. 삼청사청 우리 장인계 모자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읍시다. 이걸 말씀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원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지금 각 렘넌트들 지금 부스에서 예배마다 태영아부터 각 부스에 지금 다 우리 예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 들어가서 지금 다 설교를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선교 비전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는 필리핀에서 제일 큰 역사를 일으켜 대학을 몇 개 하고 중고등학교, 초등부가 초등학교까지 재학생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정혜근 선교사님 3부 설교할 것이고 4부는 체코에 지금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다 데리고 합심 훈련받게 하고 지금 역사를 키우는 김요한 선교사님이 4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이 선교는 예언교회가 설립된 근본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 서울에 와서 교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훈련받으러 왔는데 교회를 개척하자는데 내가 왜 여기서 목동에서 개척해야 됩니까? 여기서 15분 거리면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30분 안에 한국이 최고의 큰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 다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서 성부를 보겠습니까? 제 자존심에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절하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일째 환상이 떴어요. 선교 선자도 모르는 나에게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하라구나. 그거 하나 잡고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서론이에요. 왜? 본당이 없어서 성도가 적어도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20년 동안 현장을 뛰어보니까 적어도 교인이 한 2만 명 이상 되어야 제대로 내가 볼 때 선교다 선교하겠더라고. 그래서 본당이 지어지면 하나님 최소 2만 명 보낼 줄로 믿습니다. 왜 4천 지교회냐? 4천 군데서 5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5사 20이요. 2만 명. 아멘. 그래서 현장 전도자 2만 명이 모여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메시지와 전략 가지고 순간 전략으로 뒤집는다. 세계 어느 현장 가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없어. 정기 전략 없어. 그러니까 이 전략,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데 뒤집니다. 지금 남은 천 종족을 종족에게 미전도 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예언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만 모여 있다 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 했어요. 엘미 브루너가 이런 말 했어요.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나라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원교회 그러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당. 이거는 나중에 탁구장 할 수도 있고 농구장도 할 수 있는 게 문화센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라고.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존재 이유가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사업하냐? 내가 왜 직장하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사명을 보면 선교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안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하신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해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요. 이번 진행된 세계 선교 대회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예원 교회 전 성도가 다 나의 선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교.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내 마음속에 담길 때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나의 가문에 담겨져 있는 남아있는 모든 재앙,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영향 주던 모든 재앙 다 떠나게 되죠. 진짜라니까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재앙이 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와 있느냐 말이오. 이걸 어떻게 우리를 힘으로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재앙,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절대로 인간 노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이 언약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되세요. 다 무너지게 되어있다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가를 여러분 볼 때 힘없는 것을 힘 있는 것을 착각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착각하고 살도록 사단이 여러분 그냥 각인을 시켜놨어. 이걸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바꾸지 바랍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을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체험 못하니까 드렸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불신자와 거의 같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지요. 선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을 때 시대적 지향이 물러갑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문제가 많아도 예원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선교하고 시작했고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흉내만 해도 축복하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찾아가지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이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나간다 했을 때 그 여러분 가정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죽치고 앉아있던 가난의 이 귀신들이 말이에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귀신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리쳐 준다니까요. 모든 재앙이 다 그렇게 물러가고 우리의 미래인 후대가 올바로 살아가는 역사가 자녀들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속에 선교위원회에서 만든 1인 1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의 설문지가 여러분 간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실 선교지를 선택을 해서 헌금 드릴 때 같이 내주세요. 오늘 성교 헌금 내라 그 말 아니에요. 헌금 소리만 하면 쩔쩔 매는데
간지에 적어서 나는 이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1초만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관심만 가져보세요. 어떻게 성령 역사하는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지 지속하지. 선교할 때 선교에 대한 맛이 있어야 지속하지. 여러분들이 품은 선교지 소식 또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도록 선교 후에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될 부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해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계 예원 선교 대회를 위해서 선교위원회가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밤늦도록 헌신한 간사를 중심으로 우리 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스태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펜피아도 정말 후원하면서 이 선교대를 위해서 많은 헌신했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주신 축복 이유가 뭐냐? 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신 축복이. 자,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백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가지고 누렸던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바도 바울은 문안 인사 이후에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먼저 맛보았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날 택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눈에 눈물이 확 어떻게 나를 나 같은 것을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을까. 너무 감사 감격이 나와야 돼. 아멘. 이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건 자는 자들은 그랬겠지 뭐. 아무 감동이 없어. 영적 문둥병자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거 없어. 장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택함의 은혜. 그게 성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택함을 쳐서 이제 뭐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안 불러지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집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요. 어느 종교는 하느님 아니요. 애국가도 원래는 하나님인데 저 불교가 자꾸 항의를 해가지고 하느님으로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테시가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멘. 한 번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이런 은혜의식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런 은혜의식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들이 있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낳았지만 영은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은혜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 성도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당당히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속량의 축복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이냐? 속량의 은혜요. 속량의 축복이요. 속량이란 말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그러듯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그러듯이 속량이에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 이 성경 기록될 때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요 얼마나 많았냐? 로마 인구 전체의 20%에서 30%였어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2명은 전부 노예라. 엄청 많았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이끄는 원로원의 그 원로원에서 이런 이제 안건이 들어왔어요. 노예들을 구분하자. 구분해서 쉽게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자. 노예는 노예단 옷을 입히자. 노예들 입는 옷을 입. 그래서 구분하자는 왕권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전부 노예들 옷에 노예들이 숫자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응집이 모여지면 노예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노예들이 그렇게 옷 다 구분이 되어 버리면 그 이제 그 세력화 될 수 있다. 그만큼 노예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점령지에서 그 당시에는 막 점령하면 다 잡아와서 노예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아이들, 공부 많이 한 아이들, 그런 자녀들,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구분해서 노예를 삼았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 워낙 똑똑하니까 양자로 삼았어. 너 내 아들 해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주인이 값을 치러주고 얘는 양자는 삼을 수 없고 너무 착하고 똑똑하니까 그냥 값을 치르고 그냥 너 자유해. 그렇게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당시 로마 문화 배경으로 바울이 그 설명한 겁니다.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는 속량의 이 개념을 영적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였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출발한 겁니다. 죄,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한 짓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맨날 속이고 뭐 하나님도 없고 이거는 막 영적 죄, 육적 죄, 온갖 제사 다 지내고 온갖 우상 다 섬기고 온갖 그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 막 붙어서 해가지고 세상에 원죄, 잡음죄 그냥 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할 때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울며 태어나요. 웃으며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막 울며 태어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혔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정확하게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선 뭐야? 사망 그랬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영적, 육적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잔다 그랬어요. 자고 깨면 천국이. 부신자들은 진짜에 통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해야 됩니다. 지옥 가니까 두 번 죽으니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당 존노를 하면서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이게 운명이요 인간이. 이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구원이 중요합니까?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끄집어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됐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요. 복음의 핵심.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속량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종교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소유, 무소유, 뭐 이렇게 다 비우라, 비우라 그래요. 노력을 해라 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극락 간다. 그러면 천당 간다. 불신자들은 천당이 있다고 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겠지. 전혀 그게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창세기, 이 찬송가 보면 544장 찬송가에 보면 우리도 못하네 찬양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못. 이 가사를 보면요. 종교와 복음을 확연하게 구분시켜놨어요. 종교와 복음을 딱 구분, 이게 하나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아주 잘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제시서진 게 아니라 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거듭나야 되는데 아무리 힘쓴다고 착한 행실한다고 거듭날 수 없으니까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해도 안 돼.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복음은 다 용서입니다. 다 치웁니다. 다 회복입니다. 아멘. 전부 치유 회복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복음만 잡아버리면 모든 재앙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복음.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안다고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걸 복음을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지. 안다고 귀신이 놀랍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듣고 믿는 사람이요. 더 무서운 사람, 믿고 행하는 사람이요.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찬양은 한국 선교 이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애창했던 찬양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내 모든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생활 문제, 내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감동의 찬송을요 우리 선조들이 뭐라 불렀냐? 부르다가 조선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 사람 잡혀 있었으니까 해방이 안 되니까 조선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선교주의를 뭐라 불러도 세계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세계 구원하시려는 예수밖에 없다. 어떤 종교적 노력과 행위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예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재앙 속에 살면서 고통 속에 살면서 못 죽어서 살면서 고통 속에 주위에 이 얼마나 많아요. 한숨 푹푹 쥐으면서 그렇게 고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인생에 답 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헤매는 그들에게 길을 찾아줘야 돼. 내가 꼭 길이요. 맞아요? 생명이니. 길이고 생명이라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냉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전도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60년대요. 밥 못 먹었어요. 아침 인사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요즘 그래 말하면 웃어요. 안 먹으려고 바라가는데 밥을 왜 먹어? 살찌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가 불평이 있습니까? 새끼 밥 입에 들어가면 감사한 일이지. 아멘? 이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단은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어.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운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시겠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지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그거는 명령이라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속량 곧 죄사함의 이 축복을 풍성히 맛보고 국내외적으로 증거하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언견전 성도의 일제문으로 축복하여. 두 번째로 기업으로 삼으신 축복입니다. 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어진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통일되게 한다는 의미가 딱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질서가 팍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혼동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좋아해요. 죄 속에 빠졌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니라. 원래는 호랑이가 사자와 어린아이들 같이 놀았어요. 창세기 3장이 돌아오면서 저번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살인, 범죄로 시작되었어요. 이 질서가 깨어져 혼동상태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사로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금 영적 에덴 동산을 소유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다시 재창조 역사가 선교와 전도라니까. 어제는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앞서 선교사님들의 국제시장을 단체로 관람하고 내 추억이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국제시장 보고 안 들어온 사람은 무지학절이야. 아예 그렇게 참 감동이 많이 됐죠.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고 열풍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다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열풍을 일으켜야 할 것은 이 복고 열풍이 아니라 복음 열풍이요. 아멘. 전도 열풍, 선교 열풍 일어나야 돼요. 여러 가슴 속에 복음 열풍, 전도 열풍, 선교 열풍 일어나 보세요. 제가 말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가난했고 저는 별 볼 일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잘한다. 공부를 잘한 적도 없어서 늘 종교 조사원이에요. 그냥 착하게만 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잔잔하 그냥 잘한 게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별나졌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입하게 됐느냐? 무지한 내가, 아무것도 안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라니까 전도 알아야지 하는 체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무덕불 요나처럼 막 끌려가지고 막 하면서 후회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안 한다고 다음 안 온다 하면서 계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약속이 자존심 상할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체질, 전도 체질, 교회 체질, 그냥 복음 체질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재앙이 모든 저주가 다 열등의시, 비교의시, 가난, 모든 저주 질병 다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싹 회복되더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를 보내시고 만사전에 택장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별 볼 일 없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사람 5% 썩어 죽고 천자가 10% 죽어 죽어요. 여러분은요 95% 사장시키는 거 죽어. 하나님이 그거 끄집어내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 밥 먹고 그냥 앙당하다가 죽으라고 여러분 세상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이 직분을 여러분 복음을 악세사리로 사용하고 여러분 사는 데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고렇게 약은 머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이용하고 복음 이용하고 전도 이용하고 성교 이용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천하의 바보 등신 쪼다 딸쪼 가고 여러분 속에 잠재된 능력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가장 하기 싫은 전도, 기도, 선교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다 막아놨다. 사단이 못하더라. 너는 못해. 너는 바보야. 너는 등신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계속 사단은 부정적인 심어줘가지고 어려서 집에서부터 교회,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다 심어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하구나. 잡혀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게 복음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선교라고. 그것이 전도라고. 하기 싫은 게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나는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계속 이유 저 이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무조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말로 막 물질이 미치도록 그냥 세상에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열풍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원죄 잡음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축복을 맛보게 해 주셨는데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동급을 쳐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여기 정목사에게 안 서주면 정목사가 예언계 개척 안 했으면 누가 할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천국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누굴 통했냐? 예수의 사람 정은주 통해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전도성경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늘의 말씀을 보고도 모르니까 나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성경이요 성경의 말의 핵심을 성경과 전도라고 말하라고 지금 서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 연사가.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대신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어?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여러분 돈 아웅다웅하고 있냐고 벌어보세요. 다 바벨탑이라니까. 하나님 안에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면 다 후회할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밝혀 이 축복과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 우리가 찬송이요.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이 정도로 신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깎아내려가지고 막 별볼 인간으로 다 만들어놨다니까 글쎄.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야, 저 사업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네. 요셉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리냐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면 이런 전교가 일어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화석 아시죠? 화석 굳어져버려. 흐르는 물은요 섞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영혼 선교하는 교회는요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막 선교지만 가면 힘이 나요. 선교에 대한 말만 들어도 막 힘이 난다고. 제가 언제 이렇게 내가 주일날 세계 합디까 말을. 여러분이 해외 전도 캠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는 체코 캠프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칠레와 지금 일본이 상반기에 남아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적색경보 지역입니다. 얄타에 있는 이번에 우리 얄타에서 정문식 선교사님이 많이 데려왔는데 얄타 지역은 지금 이 크림반도는 특별 여행 이 주의보 발령이 난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칠레, 칠레. 지리적으로는 좀 멉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온 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 다시는 안 간다고. 이랬더니 신청을 안 해요, 지금. 어쩌면 그런 말은 또 잘 듣는지. 다른 말 잘 안 들으면서, 아이고, 간판 죽는갑다. 목사님, 다시는 안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행 코스가 좋은지 말로 다 못해요. 얼마나 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자동차 타고 재밌다고요. 진짜 좋아요. 칠레.
신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쪽 지역이 아니고 북쪽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된 분들 좀 가서 정말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갔다 오면요 선교 아 축복의 통로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영의 눈이 확 열려버려 하나님이 열어준다니까요 믿음 약할수록 가면 더 좋아요 또 믿음 좋은 분은 더 큰 영적 성장이 일어나 항상 생명 살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소통하면서 선교의 히든 카드를 되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선교 신학자 폴 미니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들을 조사했는데 96가지를 조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빛, 소금, 누룩 이것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빛, 소금, 누룩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모두가 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 퍼져간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빛이 어두움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소금도 음식 속에 넣으면 녹아서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쫙 들어가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밀가루 같은 재료 속에 들어가서 쫙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그곳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 안에 스며들어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죠. 누룩은 발효를 시켜서 아주 다른 모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 나아가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있는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정말 복음의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저 복음의 감격 속에 있다 하면 말씀 복지를 체험하겠다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화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변화 응?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도 그곳에만 가면 스며들어갑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싹 스며들어가요. 그곳을 하얀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제자의 삶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그렇게 말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산시키라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2015년 예언견전 충동은 이런 복음 확산의 영적인 키퍼슨으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경영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이거를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죄사함의 성령과 기업으로 삼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열풍, 전도 열풍, 선교 열풍을 일으키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내는 생애 최고의 주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